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는 상충살이 있습니다. 천간의 상충, 지지의 상충,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천간의 상충은 무엇인가? 그리고 천간의 상충이 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갑과 경, 경과 갑, 그러니까 갑경 상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상충, 사주에서 이렇게 여덟 글자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여덟 글자가. 이걸 위를 천이라 봅니다. 하늘 천, 천이라 봅니다. 천. 얘를 지자, 땅지자로 이야기합니다. 이 천간은 뭘 이야기하면 정신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 상충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서 조금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간이 상충을 하는가 하고 지지가 상충하는 것 다릅니다. 지지가 상충하면 천간에 있는 글자는 당연히 지지에 의해서 천간은 당연히 큰 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술 이렇게 있다 있습니다. 갑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진이 들어와서 진술 상충을 때리게 된다면 이 천간에 있는 갑목은 당연히 지지의 상충에 의해서 갑목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갑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경금이 와서 갑경 상충을 때렸을 때는 이술 자체는 전혀 지지는 천간의 상충을 때려도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지지에 의해서 생사가 구별되는 것이고, 천간끼리 상충 자체는 지지에게는 영향을 전혀 끼치지를 못한다. 이 부분을 좀잘 참고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천간의 상충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갑경 상충이다. 자, 얘네들이 갑과 경은 분명히 상충입니다. 칠살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에서 얘가 극하니까. 근데 갑경 상충이다 해서 천간의 상충이 있으면 모든 것이 좋지 않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이분법적으로 상충살이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충살이 돌아서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인이 있는데, 갑인이 있습니다. 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대운에서 경이 와서, 경진이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 갑경 상충하니까 큰일 났다.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만약에 여기서 또 정화까지 있다고 해볼 때, 이럴 때, 예를 들면 경금이 들어와서 갑경 상충하니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이때는 경금이 들어와서 큰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좋은 물질적인 기운, 그러니까 문서 부동산에서 큰 좋은 기운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갑경 상충인데, 오히려 이때는 상충이 아니라 상충살로 해서 큰일 났다, 조심하라 했는데, 오히려 이때 대박을 친 거예요. 이 신년 대운에서, 경진대운에서. 그러니까 상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인가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어느 곳에 가니까 갑경 상충이 나와서 안 좋다고 했는데 저한테 와서는 오히려 저는 좋다고 하니까 의뢰자는 그런 경우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다른 데 가서, 선생님, 다른 데 가서는 저는 갑경 상충에서 너무 안 좋다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는 오히려 좋다고 이야기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깊게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그냥 갑경 상충이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갑목이 인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힘을 갖고 있는데 얘는 성장하고 있는 나무였죠. 근데 가을철에 이 경금 자체는 갑목에 있어서는 결실을 이야기하고 열매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얘가 예를 들면 들어와서 갑경 상충을 하는데 이미 얘는 어느 정도 역어서 인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익어서 들어오니까 이 정화하고 병화가 얘를 굉장히 반깁니다.
얘를 예를 들면 먹기 좋게 예를 들면 나긋나긋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갑목과 경화가 너무나 좋은 환상의 콤비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문서를 갖고 갑목에서 진의 수고를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큰 재미를 보고 어떤 창업을 하거나 했을 때 큰 도움을 받고 이익을 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특히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정화가 경금을 아주 먹기 좋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좋은 기운, 이 갑목에서 얘는 결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보면 갑경은 상충인데 갑목에게 있어서 이 나무는 갑목은 반드시 경금 토끼를 만나야 토끼를 만나서 얘를 쪼개야 얘가 벽갑 인화가 된다는 것이 벽갑 인화. 벽갑 갑목을 쪼갤 벽 쪼개서 인화 풀로 만들어준다. 이 갑목은 장작으로서 활활 타오를 때 가장 좋은 영향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일생에서 갑목은 뗄감으로서 잘 쓰여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번성기고 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갑목은 경금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왜? 토끼가 없으면 이 나무를 쪼개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금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상충이면서도 뭐냐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경금에게 있어서도 경금은 얘가 정화를 만나야 합니다. 정화. 용광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용광로를 만나야 용광로는 뭘 필요하냐? 뗄감을 필요한다는 게 뗄감. 뗄감은 뭐냐면 갑목이라는 거죠. 갑목을 집어 넣어줘야 얘가 활활 타올라서 얘를 녹여서 용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용광로로 들어가서 용도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얘가 정화가, 얘가 경금이 정화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인데 얘는 갑목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불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에게 있어서 정화와 갑목이 진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진신. 아주 중요한 영양가에든 필요한 조건을 갖고 있는 오행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금에게서 정화, 화와 갑목 자체는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갑목도 경금이 굉장히 필요하다. 벽과 변화를 시켜줘야 하니까. 근데 얘는 또 뭐냐? 토끼니까. 토끼냐? 당연히 갑목에서 정화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 갑목을 갖고 있던 경금은 정화를 필요해. 이럴 때 정화는 뭐냐? 얘를 칼날을 경금 녹슨 것을 날카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만들어서 얘를 재련을 시켜서 얘를 가지고 제대로 예를 들면 나무를 토끼를 착착 잘라낼 수 있는 날선 토끼로 만들어주니까 경금 자체는 정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그래서 얘들을 셋은 서로가 늘 함께 서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야기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갑경상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갑경상충이 오히려 좋은 작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참고하시라. 그 작용이 사주 구성을 보면 아 이건 진짜 좋은 상충이구나 좋은 변화구나. 그 상충을 길충이라 그럽니다. 길한 충이란 것이 흉충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충도를 가지고 변화를 시켜주는 거라. 그래서 상충살이 돌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흉충이라면 흉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길충이란 것은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를 충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주 원국을 보면 사주 원국과 대운을 보면 이 갑경이 진짜 상충인지 아니면 좋은 작용을 하는 길충인지 선명하게 구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이 되지 않고 무조건 갑경상충하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충상충하면은 알아눕는 소리를 해요. 왜? 상충살이 들어와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또 상충살이 들어오니까 그해 잠깐 문제가 있으니까 상충살이 들어와서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해만 지나가면 또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는데 알아눕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충이라는 것이 갑경상충, 천간의 상충이 있는데 갑경상충, 을신상충, 병임상충, 정계상충이 있는데 이 상충이 늘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하고 특히 갑경상충은 일방적으로 있을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경금이 있어요. 경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금에 의해서 충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다시 또 경이 들어오거나 세운에서 신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바로 상충이 일어났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경우 두드러까니까 갑목 자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나무는 이만한 건데 도끼를 갖고 계속 도끼질을 하니까 이 통나무가 탄의 톱밥처럼 작아졌던 거죠. 그러면 뭐냐? 뗄감으로도 쓸 수 없는 서로 모양새가 나빠졌다는 건 이야기죠. 너무 까버리면, 너무 까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까면 얘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을 충은 아주 좋은 충이요. 일방적으로 깔 때는 그것은 나쁜 거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구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지지 전체, 사주의 지지까지 놓고 전체를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 갑목 자체 충이란 글자가 갑목이 금이 많이 들어와서 지지의 인천간의 지지의 영향을 받는데 이 강한 기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까게 될 때는 그때는 분명히 상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좋은 균형을 이룰 때는 변화의 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갑경상충을 이야기하냐면 천간의 상충살도 분명하게 상충이 좋은 충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갑경상충인데도 이런 경우는 오히려 얼마나 반기는 충이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나를 변화시켜주려는 겁니다. 갑경상충이 야 너 이제 이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너 이렇게 살지 마. 얘가 와서 나를 뭔가 탁 두드려 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거 갑목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옆에 식신상관인 참모들이 자기들이 예약을 추라이를 보겠다는 것이죠. 제가 나가갖고 저 사람하고 한번 잘 한번 조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말캉말캉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목은 뭐냐? 얘네들 다 참모들이 얘를 균형을 이루고 잘 조화를 이루니까 그냥 거저 와서 먹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 시기가 또 언제냐? 그러면 그 세운에서 그 달에서 어느 시기에 가장 절정인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갑경상충, 천간의 상충이 있을 때 그 상충이 길충인가 흉충인가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로서 이렇게 좋은 것도 나쁘다고 해서 사람을 그 좋은 찬스를 다 놓쳐버리고 주저앉게 하는 그 잘못된 상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경상충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